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아내를 떠나 어떤 한 여자에게 갔다고 생각하니 아내는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해집니다. 남편의 사랑이 떠난 것 같아 시리에 빠진 아내, 또 한 여자의 사랑을 온전히 빼앗아 남자를 독차지했다고 믿는 당당한 상간녀, 한 남자의 사랑을 놓고 버리는 두 여자의 질 수 없는 싸움. 하지만 남자의 사랑을 착각하는 순간 두 여자 모두 다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더럽고 치사한 남자의 사랑, 아니 남편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아내는 끝도 없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보여준 남편의 애정어린 행동, 달콤한 말, 그리고 헌신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아내는 분노와 함께 좌절하게 되죠.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랑 연애했던 그 시절 이상으로 달콤한 말들을 상간녀에게 하게 되었을까? 집에서 그렇게 무뚝뚝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가슴에 품고 솜사탕같이 살살 녹는 말을 술술 해댔을까?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랑은 함께 가보지도 않은 그 멋진 곳들을 상간녀와 다녀왔을까?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하면 그 큰 돈을 척척 쓰며 옷 사주고 백 사주고 집세 내주고 생활비까지 대줬을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한 말, 쓴 돈, 그리고 그 배신감 물씬 때리는 그 행동 모두는 남편이 상간녀를 사랑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음 가라앉히시고 이제는 아내의 연적이 되어버린 상간녀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상간녀는 지금 구름이를 걷는 기분일 겁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위해 온갖 닭살도는 얘기를 속삭이고 친절함과 자상함을 보여주며 자기가 해달라는 거, 갖고 싶다는 거를 척척 사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상간녀 자신을 향한 한 남자의 구애 공세와 헌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우리 두 사람 안타깝게도 좀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하늘이 맺어준 사랑이라 굳게 믿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 남자의 마음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던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당당하고 자신감마저 넘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륜이라는 어색한 관계도 남자가 아내와의 관계를 곧 청산하는 대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저 사랑하지도 않는 아내에게 발목 잡혀있는 남자가 불쌍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찾아와 관계를 끝내라 요구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아니, 대기나 남편한테 좀 잘 좀 하지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잖아요. 상간녀를 만나 점잖게 타일러서 돌려보내려던 아내는 상간녀의 당당함에 또 한 번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를 마주한 상간녀는 젊고 예뻤고 당당합니다.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아내는 상간녀 앞에서 왜소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이제 아내는 상간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이 떠난 현실을 실감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남편은 정말 상간녀에게 달콤하게 속삭인 만큼 그녀를 죽도록 사랑하는 걸까요? 여자들이 남자의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신들의 착각 속에 너무 빠져 삽니다. 그 착각 때문에 한 여자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고 또 한 여자는 기분이 좋아 구름이를 통통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의 착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상간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욕정에 눈이 먼 것이고 상간녀와의 자극적인 모험에 위안을 얻고 있을 뿐인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다 생각하신다면 욕정 대신 뭐 열정이라 바꿔 불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남녀 사이의 그 열정이 애정을 싹트게 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죠.
그래서 남편분과 아내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 결혼에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정으로 남자는 달콤해지고 따뜻해지고 무한한 포용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모든 열정이 전부 다 순수한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상간녀가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남편의 열정, 욕정이 딱 그거인 거죠. 달콤함, 따뜻함, 친절함,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관계. 강한 자극 외에는 어떠한 가치나 소중함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관계. 욕정이 사그라들면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린 이것이 상관녀와 남편이 믿고 있는 사랑의 초라한 실체입니다. 아내도 연애 시절 남편의 이런 열정을 사랑이라 믿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지만 아내가 믿고 있는 사랑은 상간녀와 믿고 있는 그 사랑과는 질적으로 틀리는 거죠. 결혼 후 아내가 믿은 그 사랑은 남편과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낸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랑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 성취해 놓은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랑인 거죠. 한 가정을 이뤄 자손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온 위대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상간녀가 갖고 있는 그 가벼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애초부터가. 남편과 상간녀 그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보기만 해도 가운데에 피가 쫙 몰렸던 그 강한 자극이 둔감해져서 일 수도 있겠지만 상간녀가 아내의 자리를 노골적으로 차지하려고 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간녀가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박차고 남편에게 관계를 바로잡자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너 아내하고 이혼한다고 했잖아. 빨리 정리해. 내가 언제까지 너의 불륜녀, 상간녀, 척, 정부, 내연녀, 세컨드로 남아있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세차게 던지게 되는 그때가 바로 서로 금이 가기 시작하는 때인 겁니다. 남편도 알거든요. 비록 바람을 피워 딴 년에게 홀려있지만 아내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내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뭐 물론 이혼하려면 돈 문제도 그렇고 복잡해서 마음과 달리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주판화를 튕겨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상간녀랑 살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아내랑 그냥 좋은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계산이 빠삭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온 행동이랄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역설적으로 아내와는 서로 일궈낸 역사가 있고 함께 낳은 아이들이 있고 같이 알뜰살뜰 모아서 쌓은 재산이 있어서 이리저리 엮여있는 특별한 관계임을 그래서 풀기가 너무 어려운 복잡한 관계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걸 하겠습니다. 남편이 지금 빠져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극적인 욕정입니다. 물론 그것을 상간녀도 모르고 있고 욕정에 취한 남편 자신도 사랑이라 여길지 모르죠. 하지만 아내는 사랑과 그 욕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남편의 외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중장년인 남편들은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돌파구를 발악하듯 찾고 있지만 미래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 불륜으로 자신의 에너지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불륜이 주는 환각과 자극이 시간을 거슬러 젊음을 다시 갖다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더 추하게 늙어가고 있음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죠.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남편의 외도가 사랑이 아니라 삐뚤어진 욕정이라 해서 용서하고 기다리라 말씀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 외도의 원인이 완전히 100% 남편에게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책임 소재야 크고 작을 뿐 부부 두 사람 모두가 나눠줘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외도로 인해 아내분들이 반성을 넘어 자책과 자학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은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아치지만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집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믿고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욕정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집에 남겨져 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